안녕하세요. 저는 희재. 저는 연진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썸월드에 올라간 미국 과자 먹방 보셨나요? 봤어요. 우리 먹었던 거요? 힐리스 그때 맛있게 먹었죠? 네. 연진씨 못 먹었죠? 못 먹었어요. 그럼 오늘 먹게 해준다고요? 자, 그래서 그 영상 이후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 우리나라에서도 과자를 보내주고 싶어요 이런 메일이 많이 와서 많은 과자들 도착을 했어요. 진짜요? 진심이에요? 와, 진짜? 네덜란드에서 과자를 먹어볼까요? 와, 신나! 대박! 진짜 최고다! 와, 와, 진짜! 와, 진짜 감사합니다. 나 이런 거 처음 받아. To awesome world. 우와, 한국어로 네덜란드 이렇게 써서 보냈어. 아, 귀여운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세계로 뻗어나가는, 아, 이게 세계로 나가는, 뭐라는 거야? 뻗어나가긴 하죠, 이게. 뻗어나가긴 하는 건데. 근데 진짜, 아, 이렇게 진짜 보내주는 거 쉽지 않은데. 아니, 저한테도 DM이 몇 분 오셨거든요. 어, 맞아. 과자 주소, 보냈다고. 어, 과자 어디로 보내면 되냐고 막 이래서 제가 알려드렸는데. 수정도 너무 꼼꼼히 안 했어. 행여나 되게... 먹기 전에. 네, 더 없어질까봐. 와, 어떻게 완성이야? 이렇게 와 대박, 진짜 대박. 어떻게 나 영어 못하는데? 아 너무 미안해요. 근데 하지만 나 번역기 돌려서라도 읽을게요. 진짜. 뜯어볼게요. 이게 네. 하나는 이거 스낵에 관한 거. 스낵 과자 뭐 약간 설명 같은 건가 봐요. 와, 오, 맞아, 과자, 맞아, 과자 같은 거. 그러니까 과자가 어떤 과자인지 막 이런 게 다 1번부터 쭈르르 여기 과자에 번호를 매겨놔. 아, 너무 스윗하다. 그래서 그 번호가 대박. 다 적혀있어요. Dear 호승, 세이, 희재, 진규, 연진, 피디님 이렇게 아~ 돼 있습니다. 애니코? 애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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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크라고 돼 있어요. 애니크 네덜란드에서 왔다고. 아, 네, 네 읽어주세요. 영어 공부하고 올게요. 진짜. And I'm from the Netherlands. After it was said that we could send snacks to all of you, I started to search for a box immediately. 아, 연대기 같은 거구나. 진짜 자기가 어떻게 이제 과자를 보내게 되었는가. I filled the box with a total 7 items, sweet and some savory side. In the box, you will also find the snack guide. In this snack guide, you'll find explanation of the snack. With lots of love, Annie. Annie. 네덜란드 말들을 보면서 어떤 말인지 안녕하세요. 저는 땡 누구누구입니다. 이게 할로 익벤 연진. 아, 익벤 연진 여기 네임입니다. 아, 할로 익벤 연진. 익벤 희재 사랑해요. 이코벤제? 이코벤제. 이코벤제. 이거 맞아요? 완전 아닌 거 아니야? 어, 완전 아닌 거 맞아요. 맞아요. 이코벤제? 어, 나 좀 잘하는 거 같아. 이크. 할로 익벤 연진. 할로 익벤 희재. 1번. 어, 이거 나 이런 거 좋아해. 1번은 초콜릿 비스킷입니다. 네, 어, 나 비스킷 너무 좋아해. 읽어주세요. Most of the time it's eaten together with something. 아, 좀 약간 따뜻한 to drink on the side. 아. 나 같이 먹으면 더 맛있대요. 와, 핫초코 이런 거 먹으면 진짜 맛있다. 오! 아,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또 드림이 어, 따뜻한 이렇게 돼 있는 거. 와. 야, 맛있다. 야, 엄청 맛있다. 대박. 대박. 초콜릿이네. 이게 무슨 초콜릿이지? 아,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 비스킷도 안 얇고 살짝 뭔가 막 두껍다 이런 게 아니라 살짝 도톰해서 와, 이거 너무 맛있어. 깨끗한 결론은 너무 맛있다. 깨끗한 결론은 너무 맛있다. 저 이런 초코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반 초콜릿이 아니에요. 어, 맞아. 풍미 있는 초콜릿이에요. 근데 이거 진짜 따뜻한 거랑 이거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어, 근데 이번은 여기 나와 있는데 세희한테 주는 거래요. 세희가 젤리 좋아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세희한테 주는 건데 저희가 먼저 죄송하지만 맛보고 미안해요. 세희한테 맛을 우리가 전달해주면 되지. 전달해주면 되지. 오! 어, 나 젤리 진짜 엄청 좋아하는데. 나 젤리 제일 젤리 좋아. 엄청 좋아해요. 저 젤리 박사거든요, 거의. 스마일. 아, 맛있어. 어. 그래서 세희를 위해서 안신데? 진짜 맛있어.
난 젤리 너무 좋아. 이거 색깔마다 일단 맛 다르고요. 파란색은 파란색 맛이었고 노란색 약간 레몬 맛. 이건 콜라 맛인가? 그거는? 오, 엄청 맛있어. 세이가 좋아하긴 하겠다. 내가 식물 잘 못 먹으니까. 제가 식물 잘 먹으니까 잘 먹어. 어머, 살인장도 있네? 대박. 와, 근데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거를 보내주시고. 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 이거 3번이다. 아, 내가 진짜 궁금했던 건데. 이게 여기 써있는데 mostly it 스쿨에서 먹었던 것 같다고 했는데 난 이런 것도 좋아해. 왜냐면 초코가 들어있는 과자. 어야, 완전 귀엽다. 야, 완전 귀여운데? 예뻐요. 이거 그리고 초콜릿 색깔 다르다. 진짜 귀엽다. 너무 귀여워요. 짠. 짠. 맛있다. 딸기는 너무 좋고 과자는 너무 좋고 사랑해요. 애니쿠. 4번은 리퀴어 라이스. 아, 이건 되게 호불호가 이게 뭔지 모르겠어. 갈리나 봐요, 이건. 피플 사람들이 흔히 진짜 좋아하거나 아니면 아, 진짜 헤이터. 싫어하거나. 아. 근데 맞아요. 강초가 진짜 호불호 갈리거든요. 한번 저희도 먹어볼게요. 어, 잠시만. 생긴 게 똑같이 생겼어, 떡. 어, 그러니까 떡. 백설기 똑같은데 이거 봐요. 어, 그거 당 거칠 때 그거 아니에요? 초크. 우와, 근데 엄청 다양해. 와우. 와, 근데 대박이다, 향이. 와우. 근데 제가 감초 말로만 들어봤지 조금만 먹어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 부드러워. 어, 왜 매워요? 어떻게 매워요? 왜 이렇게 매워요? 면제 씨는 어때요? 어, 거의 안 돼? 이거랑 이걸 있다. 그러면은? 하겠지만 얘들아 집에 이거밖에 없어. 먹을 것 같은데? 이거 먹어볼게요, 제가. 감초는 질기네. 나도 여기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걸 못 먹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감초를 왜 먹을까요? 세상에 넓고 정말 맛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감초라는 것을 누가 처음 먹기 시작했을까? 난 정말 궁금해. 잘못 들었어. 누가 처먹기 시작했을까? 잘못 들었어. 이제 환청까지. 어. 애니크 씨 정말 호불호가 갈리네요. 진짜요. 응. 설명이 정확했어요. 응. Butter on top. 어? 버터를 올려 먹는다. 레이어 온다고. 찢어져 있어. 어떻게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 이렇게. 어?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맛이지? 어? 이거 무슨 계피향이네. 아, 맞네. 계피향이네 이거. 어? 맛있다. 어, 버터 올려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버터 올려 먹고 싶다. 진짜 맛있다. 완전 새 향. 엄청 부드러워요. 맛있다 이거. 이것도 커피 이런 거랑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 나도 버터. 그러면 아메리카노 이런 거랑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이게 은근 약간 달콤한 맛이네. 자, 다음. 6번. 더치 스낵. 이것도 우리 반으로 나눠 먹읍시다. 아, 그럽시다. 어, 맛있겠다. 오, 야, 근데 맛있겠다 이거. 짠. 찐득해. 와, 진짜 와. 맛있어. 이거 커피향 먹어야 되네. 야, 이거 아메리카노 진짜 맛있어. 야, 진짜 맛있다. 와. 대박이다. 이거 너무 맛있어. 꼬덕해요. 그리고 엄청 고소하고 엄청 풍미 쩔어요. 아니, 말을 하세요, 말을. 너무 맛있다, 근데. 맛있어. 그리고 이거 뭐 씹으면 씹을수록 그 고소한 맛이 너무 맛있어. 이거야말로 따뜻한 커피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핑크 케이크라고 불린대요. 로제. 로제. 스윗. So don't eat too many.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너무 달대요. 너무 달대요. 또 이렇게 스윗하게 또 사전에. 그러니까 네. 또 너무 달까 봐 걱정했는데 이게. 에이크씨. 아, 맛있겠다. 와, 냄새 봐. 와, 야, 야 완전 단 냄새 나. 완전 달아요. 우와, 진짜 달아. 이게 뭐지? 위에가? 그러니까 이게 뭐지? 먹어본 것 같은데? 일단 딸기만 이런 건 아니고요. 너무 와, 진짜 달다. 국간의 단맛, 진짜. 이 빵도 달고요. 위에가 진짜 달아. 진짜 달다. 야, 근데 이거는 저는 진짜 디저트 좋아하는 게 저도 한 개 이상 못 먹을 것 같아. 완전 이거 아까 에스프레소랑 같이 먹어. 정말.
진짜 애니크디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최고 최고 진짜. 우리가 또 언제 이렇게 여러 나라들의 과자들을 먹어봤을까. 맞아. 진짜 네덜란드 과자를 먹어본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또 우리 생각해가지고 하나하나 어떻게 먹는지도 써주시고. 그러니까 감동이에요. 그리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특히 마지막 거. 많이 먹지 말아라. 다니까 그래서 조금만 먹었는데 진짜 그게 맞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젤리는 우리가 세희한테 조심히 전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일 이상했던 건? 이상했던 건? 애니크, 난 애니크의 사랑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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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사랑을 받았어. 사랑을 받았어. 나 근데 이건 제일 좋았던 건? 저는 이거 존맛템. 저 이거랑 젤리. 이것도 너무 맛있었어. 전 이거 진짜 근데 너무 이것도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네덜란드 애니크가 보내준 과자를 먹어봤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과자를 먹어봤으면 하는 게 있다면 여기 밑에 주소 저희가 띄워놓을 테니까요. 언제든지 과자 보내주시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상한 음식이어도 저희가 다 시도를 해볼 테니까 그런 거 가리지 마시고 이 친구들의 괴로운 모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됩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애니크 고마워!